부모님 아들이랑 혹은 애들이랑 그 부모들이랑 대화할 때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만 먼저 솔루션을 주려고 함으로 인해서 애들 얘기가 단절이 되는 거죠. 들어주다 보면 또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해요. 또 우리 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거봐, 맞아, 맞아, 엄마. 그래, 나한테 안 맞는 면이 있었던 여자 있어. 맞아, 지가 또 알아서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면서 부모 간의 대화,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가 사실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길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풀어나가고 대화가 더잘 되어지고 나쁜 얘기로 인해서 사실은 또 거기에 공감해줌으로 인해서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에피소드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들은 얘기 그대로 그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얘기를 하는 동안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 그 엄마랑 아들 사이에 되게 길게 얘기하네. 두 번째.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갖고 더 얘기를 하네. 아, 좋은 인연이 오려고 나쁜 인연이 비껴갔다고도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구나.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그 여자의 욕을 한참 했지 지랄하고 뭐 그거 갖고 뭐그 오해라고 지랄이야 막 이런 것까지 해줬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굳이 제가 뭔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는 동안 자기의 아들과의 상황을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켜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 얘기 하나 듣고요. 머릿속으로 보통 에피소드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강사가 얘기를 해주면, 듣는 청중은 주머니가, 머릿속에 주머니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 얘기를 듣는 주머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버랩 되는 주머니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집 얘기, 자기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또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오버랩이 되면서 이두 개의 주머니가 막 바쁘게 들어가요. 그래서 강사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동안 청중은 머릿속이 더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면 되지만 그들은 자기 얘기까지 머릿속으로 막두 개의 주머니가 막 복잡하게 들어가면서 이걸 퍼즐을 맞춰요.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면서 아, 맞아. 그렇게 길게 얘기했어야 됐어. 아, 그래. 나쁜 소식에 대해서는 더 공감을 하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굳이 강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뭔가 이거라고 굳이 집어서 가르쳐주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느낄 거다 느끼고 후회할 것다 후회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다짐까지 다 가져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딱한 줄만 얘기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애들이랑 얘기할 때 좋은 소식 말고 나쁜 소식일수록 더 오랫동안 풀어내서 그 아이가 나쁜 기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엄마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줍시다. 그것만 해도 애들과의 대화는 충분한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한 줄만 정리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정리한 건한 줄이지만 이미 이긴 자세한 에피소드를 흐름을 같이 청중은 따라오면서 알아서 자기가 이 골목에서 정리할 거, 저 골목에서 정리할 거, 느낄 거, 후회하고 다짐할 거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피소드를 보통들은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예, 저희 아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거든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뭐, 좋은 소식 얘기해 줄까? 나쁜 소식 얘기해 줄까? 그래서, 그냥 둘다 해봐라. 그랬더니, 뭐, 좋은 소식이라면서 얘기하는데, 뭐, 그래도 다행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주자로 발탁이 됐는데, 그게 이 경쟁을 붙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우 잘 됐다. 그 김에 연습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고 또 나쁜 소식은 또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래서 야뭐 헤어질 수도 있지 뭐. 아이 그렇구나. 아우 그 여자애가 무슨 오해를 하고 그러냐. 더 좋은 여자 만나겠지 뭐. 괜찮아 아들아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 끊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몇 초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라는 건 정리를 하면요. 그 사람과 비슷한 인생을 산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똑같은 고민을 리뷰해 보는 거예요. 내가 리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리고 감정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느꼈던 세세한 나의 디테일한 느낌들을 같이 풀어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험했음직한 인생의 그한 토막을 내가 자세히 리뷰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결론까지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강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요, 굵직한 논리는 한 다섯 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다섯 개 논리면은 한 시간 강의를 충분히 채우거든요. 다섯 개의 논리를 이어주는 엄청난 덩어리들이 다 에피소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평생 강의를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제가 신경을 쓰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진짜 웃긴 거는 살아온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코칭 같은 거 할 때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일 하나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5분 이상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뻤던 일에 대해서 그 기뻤던 일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기뻤던 일과 만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리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다 꺼내볼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강사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강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에피소드요.